제가 이걸 만드는데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바람에 그동안 업로드를 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재미삼아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느 순간 자꾸 일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. 신경 안 쓰면서 천천히 원래 하던 그런 패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완성품을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 이후로 이제 디테일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텐데 그게 제작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궁금하신 부분은 그 전에 제가 작업했던 것들과 이제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 NES로이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옛날에 그 NES로이를 그때는 굉장히 좀 작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한 40, 굉장히 작진 않네요. 생각해보니까 한 45cm 정도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좀 너무 그때도 드라마 쇼케이스 3탄을 올렸었는데 피규어가 너무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니, 언젠가는 좀 제대로 된 크기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제작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전체적인 이제 크기는 이 정사각형과 아래층 정사각형과 위층 정사각형이 60 곱하기 60cm예요. 각각. 네. 그리고 밑에서부터 저 위에 지금 깃발까지 총 높이는 한 150cm 정도가 나옵니다. 요 두께도 있고 옥선 두께도 있고 저 깃발 높이가 있어서 네, 그렇게 되고 전체적인 벽 두께는 10mm 기준입니다. 10mm 기준인데 가령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5mm 두 장을 대가지고 음각 양각을 따로 떴어요. 좀 입체감이 이렇게 보이게 이런 데가 골이 좀 입체감이 보이게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. 위층 같은 경우에는 5mm 세 장을 더해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좀 더 튀어나왔더라도 이 창 부분하고 바깥쪽 창앞 바깥쪽 프레임 부분하고 안쪽 창 부분이 입체적으로 차이가 나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적인 두께를 보면 여기 위에는 15mm가 되겠죠. 위에는 15mm. 근데 벽체는 전부 10mm 원장으로 해서 구멍만 뚫어준 형태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옆에 이 굴뚝 부분인데 양쪽의 굴뚝 부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요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은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좀 더 크기를 크게 코어를 만들었고요. 요거는 파이프, 원장 파이프를 만들어 갖고 어느 정도 굳는 단계를 지나서 그걸 이제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붙인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 안 부분, 안쪽 2층에 저 안쪽 부분이 있는데 안쪽 부분이 그 원화에 보면은 로빈이 여기 서 있고 살짝 그 이 데미지 입은 창쪽 안으로 내부가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그 내부를 재현을 해놨습니다. 여기 이제 공격을 받아서 지금 이런 데미지를 입은
그런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여기 지금 NES 로비 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우드라고 써가지고 열선 커터로 잘라줬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요거는 글자를 종이를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 모양대로 이렇게 열선 커터로 잘라낸 부분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조금 삐뚤빼뚤해요. 근데 뭐 그것도 괜찮은 어떤 느낌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구체적인 부분. 아, 그리고 여기 지금 녹색하고 여기 녹색, 여기 사실 청색인데 여기는 시트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. 여기서 이제 시트지들이 좀 몇 군데 들어갔는데 저기 지금 위에 세계정부 깃발도 시트지를 사용했고요. 여기도 시트지로 해서 조금 깔끔하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물인데 여기에 루피랑 여섯 친구들이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죠. 둘둘둘 이렇게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. 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약간 이렇게 뿔 형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뿔 형태로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뿔 형태로 그 거기에 이제 피규어를 앉힐 수는 없으니까 평평하게 만들 때 마치 뿔인 것 같은 그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입혀졌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고 여기 여섯 명이 쓰고 로빈이 저기 쓰게 되겠죠. 이후 자세한 디테일은 디테일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